블박차가다 사고 나갑니다. 가겠습니다. 오른쪽에 차들이 쭈루룩 서 있는데요. 그런데 오, 왜 사고 났어요? 이거는요, 저 앞에 차가 오죠? 예, 요 차 지나가고 저 뒤에 또 차가 와요. 요 차는 옳지, 요 차만 지나가면 내가 쑥 나가야지, 그리 생각한 것 같아요. 뒤를 안 봤어요. 그러니까 저 차 오니까 바로 꺾습니다. 예, 바로 꺾어요. 풀박차가 요 차처럼 생겼으면 미리 조심할 수 있죠. 이렇게 미리 나와 있으면. 그런데 요 차는 그게 아니고요. 여기 똑바로 서 있어요. 그래 깜빡이도 안 켜고 있어요. 브레이크 등이 살짝 보이는데요. 이 브레이크 등이 보였을까요? 블락차 운전자한테? 여기 있는 차들 브레이크 다 살피고 지나가시나요? 깜빡이는 깜빡깜빡깜빡하니까 보이지만 저 브레이크 등은 저게 요 빨간 차도 있고 요거 잘 안 보일 수도 있죠. 그리고 길이 좁으니까 여기서 오는 차들이 신경 쓰면은 아 요거 눈에 얼른 안 들어올 수도 있죠. 쭉 가는데 이때 꺼졌어요? 이거는 안 보이죠? 이거 예. 이렇게 사고 났습니다. 이게 상대 보험사에서 80대 20이래요. 분심위에서 90대 10이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를 해야 되나요? 해볼까요? 100대 0이다. 블박차도 조금 잘못했다. 투표 시작. 그렇죠? 100대 0이어야 되겠죠? 브레이크 등이 아까 잠깐 보였다. 그게 눈에 들어왔을까요? 설령 그게 눈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 차가 여기서 나올 때는 깜빡이 켜야죠. 방향 전환할 때. 아니, 딱 보니까 차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안 해도 되지만은 일단 깜빡이 켜놓고 뒤를 살펴야죠. 이쪽만 볼 게 아니라 이쪽도 봐야 되잖아요. 블박차가 아니, 저기 브레이크 등이 살짝 아 이게 블랙박스는 보이지만 운전자 눈에 좀 보였을까요? 저 멀리 차 사이에 쏙 들어가 있는 데서 요거. 100대 빵이 여야 옳겠죠? 요럴 때는 조심해야 되지만 좀 한참 가지런히 있다가 갑자기 펑 튀어나오면은 100대 빵 이어야 옳겠다는 의견이 여러분들의 100%. 저도 마찬가지입니다.